Dragon Force. We are the Force. We are the Force in London. 근데 그 공항 장면이 나왔더라고. 그 다음에 유튜브에 몇 시간 지나서 누가 찍어서 올린 거지. 근데 그때도 거의 마비 상태였거든. 진짜 그 친구들이 가서 뭐 와 정말 난리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여기 아마 화보 촬영을 왔을 거야. 누군진 기억이 안 나. 근데 얘네는 그 정도가 아니겠지. 얘네는 뭐 완전히 뭐 정말 싸이도 더 난리 났었고 얘네면은 BTS면 뭐 완전 공항 마비 정도가 아니라 근데 진짜 거의 뒤집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 정도야. 이건 정말 뭐 그냥 야 진짜 여기 지금 이렇게 도배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공항이 아마 진짜 최고로 마비가 될 거야. 정말로 이 축구의 정주국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스타 하면 뭐 많겠지만 축구의 나라니까 데이비드 베컴이거든. 근데 그걸 능가한다고 볼 수는 없지. 물론 베컴이란 것은 영국의 하나의 상징이니까. 그런데 결코 크게 뒤지지 않는 그런 인기 같아. 대단하다는 말 정도로도 안 되지. 지금 얘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야. 나 몇 명인지도 몰라 지금. 일곱 명인 거 지금 처음 봤네. 아 나 정말 진짜 관심이 전혀 없던 나도 이 기사를 오늘 30분을 넘어서 40분 그렇게 봤다니까.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뭐가 나왔나 대체. 그 정도니 뭐 팬들 여자들은 오죽하겠어. 지난주에 그 전광훈, 주옥순 이런 거지 같은 것들 그 뉴스도 여기 나왔거든. 영국에 보도가 됐단 말이야. 그런데 그것이 개똥이라면은 그 똥을 씻어주는 사이다. 엄청 시원한 사이다다. 그 개 같은 것들 이미지를 코리아 이미지를 얘들이 많이 씻겨준 거지. 아 그래서 이거는 영국에 사는 우리 교민들한테는 BTS를 꼭 좋아하고 추종하는 팬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고맙고 기분 좋은 일이야. 싸이가 나왔을 때 여기 영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많은 외국인들이 지나가면서 코리안 레스토랑을 봤을 때 그냥 호기심으로 꽤 많이 들어갈 정도였거든. 강남 스타일을 듣고 여기 한국 식당 있네? 그냥 들어가는 모습을 수십 번을 봤단 말이야. 나도 거리에 나갔을 때 시내 나갔을 때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. 식당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말을 해줬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고마워. 응? 싸이 노래 한 곡 때문에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사먹으러 들어오니까.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-19 때문에 그 정도로 식당이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문화 아이콘이 하나 생긴다는 게 코리아에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. 여기 사는 장사하는 사람이고 뭐 장사를 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도 인식이 달라지니까 이거 하나로 코리아의 BTS가 앞으로 쭉쭉쭉 더 정말 몇 년, 10년 계속 컸으면 좋겠고 또 여기 못지않은 또 다른 스타가 나왔으면 좋겠어. 지금 실제로 내가 여기서 알고 있는 친구, 그 친구 영국 친구인데 킹스톤 쪽에서 로컬 신문에서 지금 한 13년째 일을 하고 있거든. 그런데 그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. 실제로 여기 기자들, 그 다음에 연예인들 많이 묻어갈라 그런데 BTS 기사는 서로 쓰고 그거에 대한 인터뷰 뭐 또 지지한다 이런 거 다들 하려고 그러는데 많이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일단 이거 묻어가면 자기들이 나오니까 그 정도야. 그러니까 대세를 따르는 거지. 대세를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좋건 싫건. 나도 어쩌면 이게 관심 없던 BTS를 얘기하는 게 영국 뉴스를 내보내는 게 어쩌면 대세를 따른다고 볼 수도 있겠지. 그런데 정말 너무 신기해서 내가 보이그룹 이런 거를 30분 이상 기사를 본 적이 없어. 이렇게까지 놀란 적도 없어. 싸이는 사실상 보이그룹은 아니었잖아.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이 전 세계를 흔들고 정말 슉 더 월드 여기 유럽 영국까지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UK 뮤직조차도 디스트로이 부숴버린다는 게 팬이건 아니건 간에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통쾌하고 고맙고 기분 좋고 상쾌하고 자랑스럽고
와 하는 소리와 함께 박수 쳐주고 싶어. 싸이 때도 그랬지만 여기에 영국뿐 아니라 그 많은 유럽 그리고 세계의 서양 여자들이 우리 한국 이 젊은이들에게 이 젊은 남자들에게 미치도록 열광하는 거 보면 너무 통쾌하고 신나. 또 무엇보다도 이런 것 때문에 한국말을 배우려 하고 한국말을 이것저것 따라하고 이렇게 메이저 미디어의 막내라는 단어까지 출연하게 만든 BTS 너무 기분 좋아. 너무 통쾌하고 고맙고 또 전 세계 외국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게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워. 그게 이 개인들 또 이 회사로 가는 것이지만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아니잖아. 자기들의 그 잘난 능력으로 전 세계의 대중음악계를 박살내버린 BTS 자랑스러운 BTS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인생을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사세요. 러퍼!